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김영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이철업입니다. 저 지금 너무 오래간만이어가지고 한 두세 달 만인 것 같아요. 무궁화 방송이 너무 오래간만이라서 약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도 옆에 든든한 또 우리 이철업 씨가 있어요. 최고.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네. 오늘 다섯 마디 이상 처음 나눠보고. 아,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소개팅 분위기였거든요. 혹시 나이가. 되게 저희 되게 부끄러웠지만은 이제 오면 가면 그래도 얼굴은 또 뵈가지고 그러니까요. 계속 인사만 하다가 어 안녕하세요 이러고 인사만 하다가 네, 여자들의 처음 방송이에요. 어 너무 예쁘세요 막 이거 어 너무 고마워요 이런 얘기하다가 오늘 대화를 처음 나누는 거라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다가 퓨어하게 또 만나 뵙게 됐네요. 근데 또 좋은 성분이 가득가득한 정말 아토베니아에 네. 돌아오게 돼서 저는 너무나 너무나 기쁩니다. 정말 순수하고 정말 좋은 상품으로 또 만나 뵙게 된 것 같아요. 저 사실 피부 굉장히 연약하거든요. 아, 지금 보기에도 그래요. 네. 어릴 때부터 진짜 얼굴뿐만이 아니라 얼굴은 그나마 나은 상태였어요. 몸이 굉장히 되게 예민해가지고 아무거나 못 쓰고 보통 그냥 바디크림을 안 바르고 산다고 맞아 안 바르면 네. 그게 더 속편해요. 괜히 뒤집어질 바에 그리고 막 엄마 아빠도 그렇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고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어요. 어머머머 세상에. 왜냐면 조금만 자극적인 게 피부에 살짝만 닿아도 애가 갑자기 피부가 불어오르고 이러니까 그러셨는데 그러다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저는 정말 일생에 바디크림이라던가 뭐 수분크림도 아무거나 발라본 적이 없고 바디크림은 거의 발라본 적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머 세상에나. 근데 오늘은 너무 순하디순한 그런 성분으로 들어왔으니까 아토베니아가 저도 사실 한 예민 하거든요. 한 예민한 그런 거 하는데 사실 몸은 좀 괜찮은데 제가 피부가 되게 약해가지고 열감이 있는 머드팩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번 주였는데 열감이 있는 머드팩을 했다 얼굴 다리 좋아져가지고 그날 생얼로 방송했어요. 그때 함께 하셨던 PD님들. 근데 저도 한심이 났는데 저는 몸은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저 얼마 전에 비슷한 경험 있어요. 열감이 있는 머드팩까지는 아닌데 무슨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세안 제품이래요. 그래서 써봤어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1회 분씩 아,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써봤는데 그게 너무나 자극적인 거예요. 어머머머 세상에나. 얼굴이 다 뒤집어져. 신남. 받고 왔어요. 신남. 여기 피부에 열 뽑혀가지고. 그니까요. 열 뽑혀가지고. 아니, 따끔따끔하고 간지럽기도 하고. 근데 아토베니아를 쓰면 그냥 순하디순해서 그냥 쓴듯 만듯하고. 이게 그냥 내 피부 같지 않은데. 네. 우리 웅님께서. 어, 웅님! 저 오래간만에 들어왔다고 지금 웅님께서 무궁화를 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만약에 무궁화 행렬 이어지면은 네? 영희씨 우실지도 몰라요. 와, 내가 두세 달 만에 들어간 무궁화 이렇게 면 됐다니. 어 근데 살 좀 빠지지 않으셨어요? 졌어요. 아 그래요? 제가 우리가 그때 진짜 얼굴 못 봤나 보다. 그러니까 저 한 진짜 한 세 달 만에 온 것 같아요. 저 여름에 마지막으로 촬영하고. 어 그니까요.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아니 그때도 그 약간 그게 있었거든요. 우리가 스쳐가면서 인사만 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너무 아까 문 앞에 계신데 처음에 어 누구시지 하고 어머 안녕하세요.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어 이철원 씨 같은데 이철원 씨가 맞나? 너무 또 야생마처럼 하고 다녀가지고 또 길 가는 분으로 착각하실 수도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약간 뭐지? 지금 딱 가까이서 처음 뵀거든요. 네. 근데 피부가 되게 얇아요. 엄청. 얇고 엄청 예민하고 진짜 그 핏줄 하나하나 다 보여요. 네, 다 보여요. 저 화장을 해도 다 보여요. 어. 진짜 그 정도예요. 저도 핏줄 되게, 저도 되게 얇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훨씬 심하네요. 네. 그리고 여기 들어보면 여기 핏줄 다 보여요. 그니까요. 어머. 되게 얇고 네. 되게 예민하시다. 근데 성인분도 그렇지만 애들도 그렇잖아요. 거기에다가 요즘에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뭐 유기농이나 뭐다 다 해줘도 그쵸. 정작 사는 환경 그리고 활동하는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는 특히나 더 좋은 성분이 필요한 거고 또 좋은 크림 맞아, 또 맞아. 그런 게 필요한 거죠. 맞아. 어 현수맘님께서 들어오시고 해피데이님께서 무궁화를 선물해주시고 오! 지금 무궁화 때문에 울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무궁화를 막 받아보니까 뭔가 가슴이 벅차고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벅찬 마음으로 방송에 임했어야 되는데 되게 반